다시 수원체육관입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여자부 6라운드 경기입니다. 선발 라인업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위파위 선발입니다. 염혜선의 서브 리시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물론 현대건설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위파위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백시로 오른쪽 성공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네? 3대2로 앞서는 현대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노란 언더패스입니다. 지하의 공격. 바운드가 됐고요. 올라갑니다. 오마이 강타. 좋은 수비 나왔습니다. 메가의 반격 성공입니다. 3대3 동점. 이거예요. 너무 지하 선수도 워낙 최근 잘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단 말이죠. 네. 6대4입니다. 왼쪽입니다. 이소영의 공격입니다. 성공됐습니다. 그렇죠. 5대6입니다. 이속공 나갑니다. 좋습니다. 직선입니다. 이번에도 정지윤을 향합니다. 올라갑니다. 오마이 공격. 다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오마이 강타. 이번에도 살리고 있는 정관장 수비가 좋아요. 메가 성공입니다. 힘을 잘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7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앙입니다. 정호영의 득점으로 8대8입니다. 아, 이건 아쉬워요. 지난 경기 7,500 득점 돌파도 했지만 이 득점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네.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의 지하 선수입니다. 네. 오늘 사고 있는 모바 바소코 선수입니다. 위파위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빠르게 C로 밀어줍니다. 위파위 원만보 터치아웃입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지윤, 김다인 세터가 따라갔습니다. 모마의 하이볼 반사시키는 이소영. 바깥으로 넘깁니다. 정관정의 찬스볼입니다. 염혜선의 판단. 오른쪽 성공입니다. 드디어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더 됐을 때 공격. 11대12가 됐습니다.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노란이 받습니다. 염혜선 올립니다. 왼쪽 지하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서브로 해서 현대가 목적탄을 때립니다. 정관장의 경기. 1위와 3위 팀의 경기입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오른쪽 안고 떨어집니다. 빨라요. 자, 메가 선수도 그렇군요. 13대14입니다. 정지윤의 서브 범실 현대가 두 개, 정관장이 세 개째입니다. 브로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메가의 공격입니다. 유효 브로킹이 됐습니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자, 앞에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맞네요. 브로킹! 이거예요, 이거예요. 양효진을 가운데. 떨어집니다. 7입니다. 위파위의 서브입니다. 직선입니다. 염혜선이 따라갑니다. 오른쪽 메가의 공격. 네. 맞고 나갑니다. 타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인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정지윤 네트 앞에 붙여줍니다. 양효진의 공격입니다.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지하의 공격. 김현경이 맞고 있습니다. 김다인 따라갑니다. 가까운 쪽 정지윤 그러나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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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킹의 정... 서브입니다. 이소영이 받습니다. 염혜선 왼쪽 지하 성공입니다. 20점에 먼저 감내야겠네요. 오마 선수의 서브가 됐습니다. 자, 오마의 세 번째 서브. 한 번에 돌린다면 1세트를 가져갈 가능성. 20대21. 김민지 이소영 받고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이소영의 키부터 치열합니다. 20점에 한 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의 리시브입니다. 지하의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23대21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양효진 선수는 잘 맞고 있는 것으로 네네. 보이거든요. 현대 보면은 이 득점 흐름을 보면은 균형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네. 일단 모마 선수가 너무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메가입니다. 네. 점유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직선입니다. 양효진 틀어쳤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메가의 공격 짧게 밀어넣기. 다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위파위의 서브. 지하의 공격입니다. 대각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3대3 빠르게 7호 이소영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로마의 틀어치기 공격. 정관정의 반격. 백어택. 네. 성공입니다. 로마의 서브입니다. 코스가 앞쪽으로 치우칩니다. 받고 있는 노란 리베로입니다. 왼쪽 이소영의 공격 성공입니다. 이거예요. 하이볼에 대한 6대5가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살리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른쪽 로마 염혜선 그리고 메가 성공입니다. 득점 플레이해라. 딱 한마디 했다 그래요. 네. 그 본인 두 팀 모두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쳐냅니다. 지하 선수 10대9로 현대가 앞서갑니다. 지하 염혜선 다시 지하입니다. 안고 떨어졌어요. 네. 볼을 잡기 시작하면 상대의 브로킹 속도 굉장히 잘 맞춰준단 말이에요. 어택라인 안에서 어떤 포스를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11대11입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의 메가 선수입니다. 직접 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볼의 메가. 네. 터치아웃. 네. 그렇습니다. 12대12가 됐습니다. 로마의 강서브입니다. 지아가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어있습니다. 13대12입니다. 메가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정관장의 찬스 볼입니다. 백어택! 성공입니다. 14대12. 선수의 공격 네트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메가의 서브가 현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10대12 메가 선수의 좋은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정지훈의 공격 블로킹. 득점과 연결됩니다.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가 선수가 3개 정도 하고 동시를 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서브입니다. 정관장 수비됐습니다. 메가의 공격입니다. 갑니다. 터치아웃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메가 타임. 메가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의 공격 짧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가 갑니다.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19대12가 됐습니다. 리시브 깁니다. 직접 강타. 어떤 때 될지 사무 궁금합니다. 나현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한쪽 들어옵니다. 서브 있습니다. 11대 12까지 벌어집니다. 연속 9득점을 하고 있는 정관장. 현대건설 한 점이 필요합니다. 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 득점 성공. 22대 12가 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정관장 메가의 서브입니다. 나현수 노란이 따라갑니다. 올렸습니다. 가운데 때립니다. 현대건설 오마 다 들고 있는 정관장이네요. 밀어넣기 가운데. 자, 수비도 정말 좋은데요. 반격 성공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자 백에이 네 이동하면서 득점합니다. 정관장의 세포인트입니다. 네, 세포인트 2세트를 끝내기 회입니다. 지하 누가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지하입니다. 성공입니다. 25대15 2세트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지하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안에 떴을 때는 토스로 가야죠. 아, 강서브입니다. 올라갑니다. 이소영의 공격 커버됐습니다. 두 번째 다시 줍니다. 이번엔 유효 블로킹입니다. 현대 반격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살리고 있는 정관장 가운데 뜹니다. 지하의 득점. 로마 선수 이외에 득점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정관장 지하 성공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 3개 팀은 실제 9입니다. 정관장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레가 터치아웃입니다. 스코어 8-9. 자, 터치아웃은 됐잖아. 다시 언더패스로 가는 볼이 조금 짧았네요. 제자리에서 밀어넣습니다. 현대는 비디오 판독을 할 텐데 맞습니다. 2세트에도 지금 20점부터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소영의 공격 성공입니다. 이건 커요. 이건 큽니다. 네. 자, 이다현 선수가 브로킹 타임 12-13. 올라갑니다. 지하의 스파이크 13-13 동점.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 챔피언 결정전 직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대건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돈 빼고 확정을 짓는 정관장. 네, 그랬습니다. 지하의 득점입니다. 자, 바꿔 들어가는 고예림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인 선수가 서브합니다. 을파위의 리시브가 끌어갑니다. 넘겨줍니다. 추격 기회는 정관장. 스파이크 따라가서 커버합니다. 두 번째 네트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바람을 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하 뚫었습니다.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이소영의 공격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가운데 지하. 아, 이소영과 고예림의 수비 대결. 하이볼. 그러나 블로킹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서브와 연결이 모두 좋았던 위파위 선수입니다. 이소영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네. 유마 선수입니다. 지하의 리시브입니다. 지하의 공격입니다. 네, 터치아웃. 박은진의 서브입니다. 고예림을 향합니다. 넘어가는 볼을 잡았습니다. 미드너티 이소영 염혜선 따라갑니다. 지하의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힘이 있죠. 네. 네. 상황이고요. 네. 정관장의 공격입니다. 메가의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언더패스로 높이 올려줍니다. 수비하는 메가 공격하는 지하. 네. 성공입니다. 6-8. 정말 없군요. 네. 이란 선수의 리시브입니다. 오른쪽 이다현이 받고 있습니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네. 됩니다. 아, 이거는 봄씩 밀어넣고 넣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양효진 왼쪽 스파이크. 네, 확실한 공격이 됐습니다. 정호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다인 붙었어요. 양효진 동점 기회. 이소영 성공입니다. 9-9 동점. 결과적으로 양효진 선수가 힘이 나겠네요. 올라갑니다. 메가 뚫었습니다. 아, 모마와 양효진을 뚫었네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을 올라갑니다. 이 왜 붙여줍니다. 오른쪽 메가. 아, 모마가 건너가서까지 네. 볼을 건드립니다. 저런 거 보면 컨디션이 좋은 서브입니다. 위파위 블로킹. 서브 앤 블로킹. 하나 떨어지 서브 한쪽 들어옵니다. 동점 서브 득점에 이선우 하고 있는 정관장. 14-14. 오른쪽 블로킹 역전. 넘어가는 볼입니다. 득점! 다이렉트 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모마 짧게 수비됐습니다. 반격에 메가라티! 17-17. 네.
정말 선수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화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격입니다. 이제야 고예림 넘어가는 걸 모마. 19-15로 앞서가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자, 정관장은 지금부터 이제 범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될 겁니다. 구예림 염혜선 여가 따라갑니다. 자, 센터라인 침범을 하지 않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스피드로 해결합니다. 팀입니다. 모마 공격하지 못합니다. 정관정의 찬스볼입니다. 지하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위파위 안돼요 안돼요 그쪽은 안됩니다. 네, 모마를 아껴야 될 네, 텐데요. 그렇죠. 지하가 해결합니다. 모마가 지쳐갑니다. 네 벤치에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위파위인데요. 가운데 확실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스파이크! 28득점째 지하 선수. 25 흔들렸습니다. 이소영 길게 공격합니다. 나향수가 올립니다. 짧아요. 노란 리베로가 기다립니다. 염혜선의 연결. 짧게. 파고듭니다. 메가와티. 또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기다리고 안 됩니다. 다이렉트로 꽂아버립니다. 정관장의 4세트 세트. 그렇죠. 네네. 이소영 끝냈습니다. 5세트로 갑니다. 세트 스코어 2-2가 됐습니다. 시작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마지막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리시브 합니다. 염혜선 이소영 네. 득점. 득점. 1-1입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네. 맞고 나갑니다. 이소영의 서브 김연견이 받습니다. 김다인 백토스 찬스볼이에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오바나 지아가 받습니다. 성공입니다. 이거 나오면 네. 이거 나오면 붙었어요. 지하의 공격 두 번째 정우영 성공입니다. 이게 정관장이 상대하기 쉽죠. 이리 써봅니다. 지하가 받습니다. 다시 지하에게 스파이크 아하. 성공입니다. 지하의 지하 염혜선 메가 네. 성공입니다. 네, 중앙입니다. 자, 네. 박은진 선수가 하위에서 지하 오른쪽 메가 뚫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플레이를 어디다 할 생각 고민하지 말고 예. 정확한 그 세팅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염혜선 세팅 시각차 그렇죠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일단 어느 선수가 포진행인지 시작합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빠르게 쏴줍니다. 고예림 바운드 시킵니다. 정관장의 기회입니다. 메가마티 공격 아, 나가나요? 맞고 나갔습니다. 네. 터치아웃 득점 괜찮고요. 네. 김다희 선수는 정확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모마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12-8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의 의미를 두고 경기를 했던 현대건설인데 아, 자 김다인과 위파위가 앞에 있습니다. 득점입니다. 정관장에 잊지 않고 있는 정관장 6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이다현의 공격